Hola, buenos días, buenas tardes o buenas noches. ¿Qué tal? ¿Cómo están? 네, 안녕하세요. 미라클 스페인어 쏠입니다. 반가워요. 오늘 벌써 34강입니다. 자, 있다, 없다. 무언가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표현을 볼 텐데요. 보통 complain이나 뭐 요청 같은 거 할 때 쓰실 수 있는 표현이고요. 식당 혹은 숙소에서 아마 많이 쓰일 것 같아요. 자, 있다 없다 먼저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다는 I, 없다는 no I 하시면 돼요. I, no I. 어떤 예문들이 있는지 한번 먼저 있다, I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가 있어요. 스페인어로 I, problema. I, problema. problema가 문제란 뜻이고요. 뒤에 오죠. 그리고 I, 영어가 좀 편한 분들은 영어의 그 there is 혹은 there are처럼요. 뭐뭐가 있다 할 때 그 녀석이 맨 앞에 오잖아요. 스페인어도 똑같아요. I는 거의 맨 앞에 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I problema. 지금 여기 문제가 있어요. 아기 I problema. 자, 그 다음 내가 이제 habitación, 방이나 혹은 cama, 침대에 이제 갔는데 I bichos, 그죠? bichos 하면은 원래 벌레, bicho의 복수형입니다. bichos. I bichos 하면은 이 말을 함으로써 직원이 뭐 침대 시트를 갈아주던지, 뭐 방을 바꿔주던지, 뭔가를 처리를 해주겠죠. 리액션을 해주겠죠. I problema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I problema en mi habitación. mi habitación 하면은 내 방이거든요. 내 방에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럼 없다, no hay로 한번 떼볼게요. No hay agua. No hay agua. 물이 없어요. 뭐 조식 먹으러 갔는데 No hay agua. 물이 없다고 하면 물 가져다 주겠죠. 그쵸? 그 다음 두 번째. No hay luz. No hay luz. luz는 이 전기 불빛 같은 걸 luz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방에 불이 안 켜진다든지 화장실에 불이 안 들어왔을 때 No hay luz. 그쵸? Por favor, señora. 뭐 이렇게 말하면은 고쳐주던지 방 바꿔주던지 하겠죠. 자, 마지막으로 No hay señal. No hay señal. señal 하면 어떤 신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전화, 뭐 유심칩 샀는데 전화 이거 그 신호가 안 잡힌다든지 아니면 숙소 방에서 와이파이 신호가 안 잡힌다든지 No, señor, señora, no hay señal. 그쵸? 뭐, no hay señal, wifi no 이런 식으로만 얘기해도요 그분들이 척척 도와주실 거예요. 불편한 사항들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조금씩 스페인어로 얘기해서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고요. 자, 여태까지 배운 내용들이 제법 많지만 여러분들 복습하면서 잘 따라와 주실 거라 믿습니다. 다음 35강 마지막 수업에서 보도록 할게요. Nos vemos. Ciao, ciao.